다시 비가 온다. 길, 숲, 들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세상은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해버렸다. 지칠 대로 지친 영국 군사들은 장궁이 물에 젖지 않도록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군량이 떨어진 지 오래지만 빈수레는 앞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그때 뒤쪽에서 무시무시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프랑스 기사들이 온 것이었다. 영국은 하플레에서 헨리 5세의 다섯 번째 공성전을 질질 끌다가 영국군 3천 명을 잃는 대참패를 겪은 후 천천히 후퇴하고 있었다. 이제 헨리는 프랑스를 점령하여 프랑스의 왕위를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꿈을 버렸다. 다만 부하들과 같이 칼레에 도착하여 영국으로 돌아갈 배를 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칼레로 돌아가는 길에 프랑스 군대가 헨리를 따라잡았다. 영국군이 지치고 굶주려 있으며 수적으로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프랑스는 협상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영국군은 숲이 무성한 언덕 꼭대기에서 프랑스군에 대항해야 했다. 궁사는 막강한 프랑스 기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벽을 만들기 위해 땅에 말뚝을 세웠다. 헨리는 경무장한 영국 보병이 프랑스 기사보다 민첩하게 이동하기를, 프랑스 기병이 다가오기 전에 궁사가 사정거리를 확보하여 수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아젠크루 전투는 예정된 승리가 아닌 극적인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전투다. 수적으로 열세했던 영국 장궁병은 무성한 숲을 거쳐 진흙 언덕을 올라와서 전투를 벌여야 했던 프랑스 기사를 물리칠 수 있었다. 영국군은 거의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후퇴 중에 꼼짝 못하게 된 프랑스 군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헨리와 살아남은 기병들은 프랑스군을 밀어내고 해변으로 통하는 길을 열었다.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헨리는 공격을 멈추고 영국으로 철수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 틈을 타 세력을 확장한 부르고뉴였다.